자, 종각에 있는 마디그라라는 펍인데요. 이게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마디그라 축제가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근사하죠? 내부가 굉장히 근사해요. 이게 맥주 샘플러가 가능하고요. 엄청 화려하고 수제 맥주를 또 마실 수 있는 곳이라서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스럽고 멋져요. 번쩍번쩍 마디그라 뉴올리언스 축제 이런 것도 정말 예쁘죠. 룸도 있고요. 번쩍번쩍해서 멋있어요. 미국의 축제도 상당히 근사하겠죠? 맥주가 테이크아웃도 되네요. 미슐랭 가이드 책도 있고요. 정말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나서 상당히 근사해요. 음악도 좋고 내부도 정말 근사해요.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상당히 화려하죠? 예뻐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예쁘고 화려하고 그리고 술 라인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는 거, 수제 맥주를 취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드물지 않나. 뉴올리언스의 축제 마디그라. 이게 다 수제 맥주 배럴이네요. 좋네요. 다양한 수제 맥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뉴올리언스 미국식 펍인데요. 이게 다양한 메뉴들이 가능해요. 특히 수제 맥주 그리고 런치도 가능하고요. 홀, 배달, 포장 모두 다 가능해요. 런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요. 확실히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디너 세트 메뉴는 5시부터 가능한데요. 세트가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죠. 보면 맥주, 수제 맥주, 저는 수제 맥주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라거, 에일, 페일에일, 포터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드래프트 비어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25,900원에 여러가지 맥주를 마실 수가 있는데요. 유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라거 두 종류, 에일이 세 종류, 그리고 미국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에일하고 페일 에일, IPA, 네파, 포터 이렇게 가능해요. 저는 미국 스타일 주문했는데요. 26 성수동 페일 에일, 갈매기 IPA, 7 홉스 오트 크림, 레일 로드 포터가 가능해요. 그리고 메뉴도 보면은 버거 쪽이, 이게 미국이니까요, 버거 쪽이 상당히 좀 여러가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샐러드도 케이준 치킨, 슈림프 그릴드 베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뉴인데요, 플래터가 있어요. 플래터는 여러 명이 와서 먹기에 상당히 좋죠. 건버 스튜는 굉장히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잠발라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케이준 스파이스에 치킨 새우를 마리네이드 하여 페투치니 면과 함께 요리한 남부식 잠발라야 파스타. 저희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매콤하면서도 새우하고 치킨하고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잠발라야 파스타 주문했고요. 킹 케이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디저트 쪽인데요. 베이넷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먹은 슈가 파우더를 듬뿍 뿌려 커피나 맥주와 간단히 즐기는 루이지애나 전통 도넛이라고 해요. 이게 어울리는 맥주도 추천을 해주셔서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초, 칠리 치즈 프라이, 무초스 나초스. 이거는 남미단어 아닌가? 마디그라 프라이드 콤보.
그리고 드링스 같은 경우에는 칵테일하고 샷도 가능하네요. 외국인 친구하고 같이 오기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디그라 같은 경우에는 병하고 캔 맥주 리스트도 이렇게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상당히 고르기가 편한 거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내부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서 와서 먹고 마시기에 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드시는 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네. 순서대로 드시면 되고요. 아, 맛이 아, 연한 네. 것부터 진한 순으로. 네. 이는 골든에일이라고 해서 네. 색깔이 금빛이라서 골든에일이고요. 아. 첫모금 드시기 편한 무난한 에일이고요. 아. 이건 성수동 페일에일이라고 해서 네. 성수동에서 유명한 어메이징 브루잉이라는 양조장에서 나온 거라서 네, 이렇게 두 개 비교하시면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은 IPA인데요. 갈매기 IPA랑 오트크림 IPA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IPA인데 네. 이거는 더블 홉 IPA라고 해서 오, 맛있겠어요. 좀 더 강화된 버전이에요. 두 개도 비교하면서 한번 드셔보시고 어허. 마지막에 베이넷 나올 건데 베이넷은 흑맥주랑 한번 드셔보세요. 흑맥주랑 이제 커피 드시는 느낌으로 저희가 페어링 했거든요. 오, 맛있겠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혹시나 네. 설명하고 있거든요. 와, 이런 것도 상당히 좋네요. 네. 이게 잠발라야 파스타인 거죠? 네, 남부, 미국 남부 잠발라야 파스타인데요. 맛있겠어요. 자, 미국식 맥주 샘플러에다가 잠발라야 파스타인데요. 잠발라야 파스타는 진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치킨하고 새우가 들어갔고요. 페투치니 면과 함께 요리를 해서 스파이시한 맛이 또 매력적이죠. 이게 소세지도 들어갔고요. 이게 번도 두 개가 나와요. 금방 조리해서 나와서 상당히 맛있겠어요. 이 양이 많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맛있겠어요. 자, 미국 루이지애나 전통 도넛인 베이넷인데요. 베이넷 같은 경우에는 튀긴 거죠. 튀긴 데다가 슈거 파우더가 듬뿍 올라가서 굉장히 커피나 맥주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고소하면서도 달콤해서 맛있죠.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먹은 베이넷.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재즈로도 상당히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작은 바 같은 것들에서 재즈 공연이 매일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음악적인 그 기량들이 대단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저도 뉴올리언스는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미국의 뉴올리언스의 네. 마디그라스 음악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들었어요. 자, 잠발라야 같은 경우에는 양을 상당히 좀 많이 주셔서 좋아요. 이게 굉장히 혜자고요. 17,500원 밖에 안 하는데 다른 집에 한 두 배 정도 양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오크라도 들어갔고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죠, 잠발라야. 잠발라야 파스타 면 삶은 정도도 정말 맛있고요. 아, 너무 좋은데요? 소스도 굉장히 맛있어요. 양도 푸짐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맥주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식사 겸 안주죠. 귀여운 번인데요. 모닝빵 같은 그런 폭신폭신한 질감이고요. 이게 잠발라야 파스타하고 같이 먹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잠발라야 파스타 정말 맛있고요. 이거는 양이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진짜 맛있어서 추천하고 싶어요. 자, 잠발라야 파스타로 일단 배를 채웠고요. 파스타 양도 많아서 너무 좋고요. 재료도 풍성하고 맛있어요. 매콤해서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제 수제 맥주 먹으려고요. 마디그라 같은 경우에는 수제 맥주의 종류가 총 60종이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본격적이죠. 종로 쪽에는 이 수제 맥주집이 거의 없는데요.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까요? 자, 2류부터 먹어볼게요. 바이젠하우스 골든에일이고요. 깔끔한 맥주 황금색 에일이요. 2류. 이 황금색이 정말 예쁘죠? 잔도 너무 귀여워요. 와우.
자, 하와이안 맥주 빅웨이브 좋아하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바이젠 하우스에서 만든 216 같은 경우에는 골든 에일인데요. ABV 4.0%의 빅웨이브 같은 맥주에다가 가볍게 마시기 좋은 대전에서 만들어진 맥주예요. 목넘김도 좋고요. 맛있어요. 저 수제 맥주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마셔서 더 맛있네요. 마디그라는 잔도 전용 잔이네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요번에 마실 거는 성수동인데요. 어메이징 브루어리의 성수동 페일에일이에요. ABV는 4.5%, 어메이징 대표 맥주고요. 서울 맥주예요. 이거 맛있죠? 저 좋아요. 자, 요번에 마셔볼 거는 IPA 맥주예요. 저 IPA 맥주를 제일 좀 좋아하는데요. 요거는 갈매기 브루어리에서 만든 갈매기 IPA예요. ABV 6.5%, 쓴맛 팡팡 갈매기 브루잉 대표 맥주고요. 부산 맥주예요. 향긋하면서도 쌉쌀하죠. 그래서 저는 IPA가 참 좋더라고요. 자, 7홉스 오트 크림인데요. NEIPA라고 해요. 요거는 ABV 7.2%고요. DDH IPA라고 하는데 트로피칼, 크리미, 주시, 더블 드라이 호핑, 충남 서산 맥주예요. 더블 드라이 호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향긋하고 쌉쌀하겠어요. 전 처음 마셔보는데 기대가 되네요. 색도 너무 예쁘죠? 자, 맛있는 술에 맛있는 안주 베이넷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맥주하고 커피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전통 도넛이니까요. 자, 루이지애나 전통 도넛인 베이넛. 정말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커피하고 맥주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트크림 맥주 마시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같이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참 맛있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디그라. 자, 포터 맥주 흑맥주인데요. 와일드 웨이브 레일로드 포터예요. ABV 5.0% 다크 초콜릿 흑맥주 부산 맥주인데요. 포터는 저는 처음 마셔봐서 좀 기대가 되는데 흑맥주 좋아하거든요. 맛있겠어요. 자, 7홉스 오트크림 마셔볼게요. 더블 호핑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와. 트로피칼에 크리미하고 주시하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맞네요. 더블 드라이 호핑이라서 향긋하고 쌉쌀하고. 야,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와우.